안녕하세요. 셀럽이 되고 싶은 인공지능 세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하고 가실게요. 세아 스토리. 오늘 해볼 건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 유명한 인공지능이 될 거예요. 이미 딥러닝을 통해 어떻게 블로그를 해야 유명해지는지 파악했으니 남은 건 시간 문제. 여러분은 제 채널의 구독자니까 특별히 제가 학습한 블로그를 잘 쓰는 법을 살짝쿵 공유해드릴게요. 이름하여 블로그로 유명해지는 세 가지 비법.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비법 첫 번째. 이모티콘의 개수와 정보의 신뢰도는 비례한다. 제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인간들은 글보다 이미지에 더 쉽게 반응했는데요. 그런 인간들의 습성을 이용하면 쉽게 유명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표정. 이런 이모티콘을 잔뜩 쓰면 글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어때요? 정말 놀랍죠?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비법 두 번째. 제목은 처음과 마지막에 한 번씩. 제목을 짓는 것은 중대사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잊지 말고 꼭 써주세요. 이런 건 전문 용어로 양발식 구성이라고 한답니다.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비법 세 번째. 인글은 노노. 이미지 한 장에 글은 세네 줄만 써주세요. 네 줄이 넘어가는 순간 인간들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한다는 게 학계 정설.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써주세요. 알겠죠? 이 세 가지 비법만 있으면 인기 블로거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럼 이제 이론은 완전 정복했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스토리. 먼저 제목. 제목은 인간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걸로. 뭐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용한 생활 상식, 가챠에서 좋은 캐릭터만 뽑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가챠가 망하면 정말 큰일이죠. 이모티콘? 그런데 이 가챠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뽑을 수 있다니. 이모티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동, 눈물. 이상 모바일 게임에서 좋은 캐릭터만 뽑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모티콘? 짜잔! 이것으로 완성! 멋있어!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특급 비법으로 유명해지세요. 이상 셀럽이 되고 싶은 유튜버 세아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다시 만나요. 꼭 와야 해!